갱이라. 어디 갱이라? 오빠서 오빠서. 어? 갱. 어디 갱이라? 응. 진짜. 아, 여러분. 오늘도 보스한테 치이는 여자.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보스 엄마 양띠? 장분이 엄마? 왕마입니다. 야, 네. 문제를 쳐.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용띠 이쪽으로 와봐. 여기 더 좋아.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저희 서울 배추가 이렇게 컸어요. 뭐 이제 예, 여러 번 섞어먹었죠. 그 이제 유튜브의 선생님들이 사부님들이 저희 사부님들이 많아서 이게 저희는 그냥 이제 그 씨를 샀을 때 포장지에 이제 서울배추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계량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유튜브 사부님들이 댓글 달아주신 거 보고 이게 토종배추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죠, 용띠? 네, 저는 얼갈이 대용으로 네. 그냥 이게 공산자가 망한 자리에 네. 토마토 모종을 심었는데 토마토도 망해서 거름이 아까우니까 네. 어머니가 그냥 얼갈이 대용으로 어머니가 얼갈이 대용이니까 심으라고 해서 예,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그냥 어쨌든 두 번 망했는데 세 번째 살아났어요. 예, 이제 그 실패 포기를 모르는 여자. 왕빠! 예. 일로 와서 빨리 여기 협조하세요. 그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야지. 왕빠는 이 서울 배추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 배추하고 얼갈의 중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 토종 배추래요. 예,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사랑과 상처라는 그 책에서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서울 이 배추 얘기를 하면서. 배추의 그 밑동 이 부분 여기 있죠 이거. 이거. 예, 이거를 이제 배추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거. 옛날에는 이제 예, 요거를 이제 이 배추를 예, 이렇게 자르거든요. 자르 밑에서 이렇게 보통 저희는 이렇게 뽑았는데 그냥 잘라 놔두면 이게 또 커지나 봐요. 그러면 요거를 깎아 먹는다고 해서 무처럼 어쩌라고 그렇게 먹었대. 그래서 난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대목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먹을 그런... 게 없어서 배추 뿌리까지 먹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나 봐요. 지금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니요, 드세요. 이따 깎아드리겠습니다. 왕빠를 향한 저희 마음. 아, 예, 그냥 왕빠 다 드세요. 나 안 먹어. 풀 안 좋아해요. 풀을 필히 먹어야 됩니다. 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알려주셔서 이게 뭐 조선 배추, 무슨 경종 배추, 무슨 후배추? 호배추. 이름도 많아. 하여튼 사부님들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앞으로 이 부족한 제자를 여러모로 저 배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컸는데 저희가 원래는 이제 어딜 찍나 날 찍어야지. 어, 야 장군 넣고 밟으면 안 돼. 장군아 밟으면 안 돼. 저희는 원래 장군아 잠깐만. 김장을 안 할 거거든요. 김장 배추로 김장을 안 할 건데 이걸로 이제 김장 장군 잠깐만 안 돼. 김장 담그면 맛있다고 해서 이거 뭐 설이 맞아도 괜찮다며요. 네, 설이 맞은 다음에 이거를 시래기로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배추지를 담가보라고 해서 네네. 생각인가 해서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게 제 처음에는 그냥 키만 컸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까리까리한 게 좀 더 이제 모양이 그만 뽑아. 제법 괜찮습니다. 그만 뽑아. 좀 주면은 얘가 또 이제 노랗게 속이 찬다 그래서 그거 확인도 할 겸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유, 다 밥진들만 좀. 이건 어떻게 이게 이 정도 길이거든요. 보세요, 너도 안 돼. 일반 더 컸어요. 예, 일반 배추 그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추 길이가 더 크고 키가 커요. 서양 배추인가? 근데 조선 배추래요. 토종 배추인데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금 속이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장 배추처럼 대놓고 앉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속이 오므라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키워보고 중간중간 여러분께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부님들한테 사부 시래기 하는 거랑 예 이제 배추지? 예, 네, 배추지 하는 거랑 예 이게 그리고 맛있어요. 좀 빠져 내가 찍었지. 요게 맛있습니다. 요게요 저기 이게 생추로 드시면은 고기에 싸서 드시거나 하시면은 날 이렇게 상추 대용으로 뭐 드시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달아요. 엔딩은 너가 해줘야지 나중에. 무슨 뜻이죠? 내가 진짜 그리고 하고 제가 빠지겠습니다. 빠지세요 빨리. 꺼지세요. 여기 주인장은 나야.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이거 자꾸 내 영역을 침범해. 막 제 자리를 막 탐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녀석 뭐냐? 뭐하냐?
장군이 지금 얼굴 보라. 혓바닥도 이거 뭐냐? 흙투성이. 상어 들어와봐. 어두운데. 아이고. 혓바닥. 아이고 이 발. 이 발. 이 발 보십시오. 물지 말고. 나는 물지 말고. 보스 넌 또 왜. 아이고 이것도 다 앞으로 날리고. 아유 진짜. 어쨌든 여러분 저희는 이제 댕댕이들과 함께 이제 주말 일요일 아침에 농장에 나왔습니다. 저기 용띠 해서 키우고 있으니까 되게 웃겨요. 뭐 홈이라도. 네, 조금 이제 가을도 다 갔고요. 이제 저희도 조선 배추 이거 하고 할 일 하고 중간중간 조선 배추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부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거 합니까? 이거 원래 올해 하고 안 하려고 했거든. 추억받아갖고. 네. 너무 이죠 해가지고. 너무 지금 뭐 할 생각 없냐. 네. 뭐 주문 가능하냐. 막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워낙 그 좋은 점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맛있는 거라 그래갖고. 네. 맛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 갑니까? 갑니다. 내년에 가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지금 용띠가 제다 텐트 놓고 있어서 저 지금 살짝 삐졌어요. 뭐 했는데 내가? 내가 저기 콜리플라워 했는데 땡 났어요 용띠가. 야, 두 개 내놨는데 거기서 하나 떼놓으면 확률로 50% 떼놓은 거잖아, 지금. 말이 돼, 이게? 자, 여러분, 그럼 어쨌든 그 이 채널의 주인장에 된 마음가짐으로 절대 이제 제가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다음에 봬요. 안녕, 장군아. 인사해. 안녕. 저기, 저기, 저기. 장군. 장군이 어디 와서 왔어? 아이고, 또 팥 저기. 야, 또 무사게. 보스. 야야 언니 너 보스야! 아 뒤에 지금 보스! 보스! 나보러 나보러 뒤 빠져 보러 왔네. 아이고 빠지니까 아이고 이냐 야냐 전혀는 무슨 혼자 신났어. 아니 오늘 날씨도 좋고 괜찮네. 넌 어디 또 팠나?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이거 근데 야인 언니 넓게 파줘야 되는데 깊게 좁게 깊게 파고 있어. 코 집어넣을 정도. 머리도 아니 코만 언니 주둥이만. 지금 이러고 있어 계속. 지금 몰골 이렇게 됐어요. 몰골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채널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장군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물지 마. 날 물지 마. 또 물어 또. 이거 맛있다. 아유 저기. 아 미어 와봐. 어이 토깽이냐? 안 가크라. 진짜. 난 미어 안 가크라. 찍어봐. 잠깐만이. 장군이가 지금 장만하니. 아이. 이 귀여운 영상. 이쪽에 한번 먹으시라 보자. 안 먹는다니까. 왜 자꾸 나를 뭐 얘기를 하려 그래. 먹어봐. 너가 먹는 걸 찍어야 돼. 안 먹지. 미어 일로 와. 망이야. 뭘 먹어? 뭐 봐. 어우 이거 야 무맛이 나. 뭐냐 이거. 근데 풀이 아직 좀 덜 컸지. 언니 나를 찍어야지. 뭘 하고 있냐 지금. 풀이 좀 찍어야지. 야 카즈병. 야 삐지지 말고 좀 가까이 좀 잘해봐. 잘 찍어라 또. 아니 언니 잡고 있다며. 아니 그 너 먹어. 이, 뭐, 아 이게 낫다. 막 나 먹어 나거나 막 이거. 막. 이 먹어야 돼. 예 자 드셔보세요. 자. 처음 먹어보는 거지. 기존 배추가 달라. 먹어봐. 기존 배추 먹을 것도 없었지. 야도 좀 먹고 뭐. 그러니까 뭐. 원래 그거 아니잖아. 어 근데. 아. 원래 풀 싫어요. 하지만 그냥 내 돈이. 아우 매워. 맛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식감은 우엉처럼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어, 이건 안 매운 건가 보다. 난 진짜 매워서 코가 뻥 뚫려 지금. 이게 원래 배춧불에 그런 살이 맞아 좀 묵혀야 되나? 네, 더 커져야 돼, 더 커져. 그 다 수확한 다 하고 나. 괜찮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일부러 찾아먹고 싶은 맛은 아니네. 요즘이 이게 저기 약간 심 우리 카페 이 카페지가 우리 그 저기 마담이 약간 초딩 입맛이잖아. 풀도 안 먹고 고기만 먹고.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아우.